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. 오늘 컨텐츠에서는 슬러핑하는 방법을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번 초기 영상에서 제가 제대로 못 알려드리고 영상이 그때 끊겨버려서 이번에 새롭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슬러핑이라는 건 뭐냐면요. 커피들이 이렇게 스푼에 커피액을 담고 소리를 내서 휘릭 마시는 걸 얘기하거든요.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커피를 빨아들여서 분사하는 거를 얘기합니다. 대략적인 원리는 뭐냐면요. 커피액을 이빨 사이로 빠르게 빨아당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이한 상태에서 입술이 절대 대면 안 돼요. 이한 상태에서 빨아당기고 스푼이 그냥 근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입술이 되면 후룩 소리가 나거든요. 입술이 안 되고 좀 높은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분사가 되면 이런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 하면은 목적이 향도 향을 잘 맡기 위한 거였지만 항상 일정한 양을 좀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바디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분사돼서 확 입안으로 들어오니까요. 그런 목적 때문에 슬러핑을 합니다. 요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양을 스푼에 담고 가능하면 일정하면 좋습니다. 담고 이한 상태에서 빨아들이면서 스푼을 갖다 대시면 돼요. 고개는 좀 숙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각도가 좀 중요하죠. 이렇게 해서 슬러핑 잘하면 괜히 커피 잘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큐그레이더를 저도 땄지만 큐그레이더를 땄을 때딱 커피 입문한 기분이었어요.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커피 맛을 조금 알겠다고 느꼈던 시점이 커피 샘플을 한 1500개 정도 테스팅했을 때였거든요. 그만큼 커피 테스팅이나 커피라는 어떤 영역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러니까 슬러핑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몇 번만 집에서 물로 연습을 하시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슬러핑 정도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